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학창 시절 논문을 낸 추억에 대해서 몇 마디 아마 이렇게 여담으로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참 이렇게 이 도로면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비가 촉촉합니다. 예, 그렇네요. 아이고, 여기가 어딨냐 하면요. 제가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영도다리입니다. 영도다리. 영도다리고 저 이제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이 있죠. 솟아오른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지 쪽에서 이렇게 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가지고 한 10분인가 있다가 다시 또 내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분 정도 행사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 2시인가 뭐 그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저게 이제 제가 옛날 그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요 근처를 지나다니다가 요 영도 다리를 드는 걸본 기억에 의하면은 양쪽에서 마주 이제 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는 장치들이 이제 양쪽에 다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옛날 장치들은 다 이제 철거가 됐고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아치형 비싸게 되어 있는 저 장치가 새로 이제 설치한 장치입니다. 새로 설치한 장치가 저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돌이 올려집니까? 예, 들어 올려집니다. 오늘, 요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또 비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못하겠죠, 행사를. 어쨌든 간에 뭐 일주일에 한번 이제 정기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은, 육지 쪽이죠, 이제. 육지 쪽으로 쭉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뭐냐, 이게 롯데마트 광복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요두 개가 이제 붙어 있죠. 롯데몰, 롯데몰이구나. 롯데몰 광복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롯데백화점 이제 몰 건물이 되겠고요. 요렇게 다시 이제 쭉 와서 맞은편으로 딱 보시면은 저 왼쪽에 하얀 건물이 새로 들어선 건물이거든요. 오른쪽에 좀 이제 시커먼 건물은 제법 됐고요. 한 20년쯤 됐고, 왼쪽에 흰 건물이 이제 영도 쪽에, 섬 쪽에 왼쪽에 흰 건물이 2년 되었나? 3년 되었나? 이제 최신 건물이고요. 아래, 흰 건물 이름이 해안 루미너스네. 해안 오피스텔 건물로 알고 있는데, 루미너스. 밑에 저기 스타벅스가 이제 보이시죠? 해안 식품. 스타벅스가 들어서 있고요. 영도에서 유일한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앞, 반짓하고. 예, 경치된 설명은 대충 드렸고, 이게 이제 어제 한 10시간인가 12시간 정도 어제부터 해서 이제 비가 안 오다가 오늘 낮부터 이제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렸다가 이제 안 내렸다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하고 있는데, 비가 이제 한 2, 3일간 집중적으로 한뭐 150에서 200mm 혹은 300mm 정도 내렸다 할 경우에 이제 여기 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은 왠갓 이제 부유물들이 여기 이제 다 떠다니고요. 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짝 올라와 있어요. 영도에서 이제 물들이 뭐 빗물들이 엄청나게 이제 쓸려 내려왔죠. 영도는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와도 이제 괜찮죠. 내리는 족족 다 바다로 들어오니까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 보이는 이제 경치에 대해서는 뭐 대충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것도 작성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실렸던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런 그, 도론도담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몸이 100% 완전히 이제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9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를 겸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 소책자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1회 불교대학 학술 경진대회 돼 있죠. 쭉 내려오시면 이제 동대 마크가 보이고 이 마크가 한 10년 전에 코스모스 꽃, 뭐 꽃잎 비슷한 그런 마크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 마크 안 쓰니까. 마크 안 쓰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는 이 마크가 참 좋거든요. 이게 팔 정도로 법륜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군요. 가운데 이제 한자로 동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소책자가 나온 건 1984년 5월 22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쯤 전이죠. 그 이제 주체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도호국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학회장이 1984년도 학회장이 학회장이 아니라 그 불교대학 학생회장이 그 선학과의 선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키다리 키 크고 이제 뭐 잘생긴 그 젊은 선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임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요번에 이런 걸 추진하는데 그 논문 하나 내주세요. 뭐 아무거나 내도 됩니까? 아이고 뭐라도 좋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냈거든요. 불교학과를 대표해가지고 냈는데 자 이제 요 안에 이제 어떤 논문들이 실려 있는가 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순서라고 되어 있고요. 목차를 이제 순서 우리말로 했죠. 뭐 한자어지만은 좀 첫 번째 게 이제 한국 민중불교의 신앙 형태 요지. 예. 초점이 한국 민중불교의 이상한 초점이 신앙 형태 요지. 좀 멀리 해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 이게 선학과 4학년인데 이분은 선임이세요. 선임이 이제 요거를 쓰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팔불논리 분석을 통한 진리 개현 요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제목은 이게 아닌데 여기서 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불은 여기서 이제 용수의 이제 팔불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팔불 중도 논리 분석을 통한 진리 개현 진리를 나타내는 데 대한 요약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제 이름이 있고 불교학 3학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문이 자극 반응과 연기 작용과 지각의 인명적 의미 요약 해서 또 이제 선학과 3학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불교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인도 철학과는 빠졌습니다. 인도 철학과는 빠졌고 선학과 두 명, 불교학과 한 명 뭐 이렇게 돼 하는 거죠. 예. 글자가 이상하네. 글자 초점이 안 맞잖아요. 좀 안 맞는 걸로 돼 있는데. 초점이 이상하게 안 맞는 거네요. 자, 요 비슷하게 이제 좀 맞아지는 것 같네요. 아,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랬나? 이제 맞네, 이제 맞네. 요 이제 예. 인자 보이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두 번째 논문이 이제 제 논문의 제목입니다. 제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논문으로 한번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증법하고 이제 일단은 비교를 한 거거든요. 팔불 중도의 논리를. 여기 보면은 이제 서언 있고 이제 본론 해서 1번 변증법과 팔불 논리, 작은 1번 변증법 기본 논리 해서 이제 내용은 뭐냐? 해결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고요. 2번 팔불의 논리. 팔불의 논리는 이제 내용이 이제 3차원적 논리 구조를 가진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팔불 이제 불생 불멸 그다음에 불 부단 불상 또 불일 불이 불거 불례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뭐 단순하게 여덟 가지 이 중도 진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3차원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죠. 차원이 이제 단순하게 1차원적인 이런 구조가 아니고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팔불의 그 구조 자체가, 팔불 논리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양 논리의 동일성과 상위성. 예, 요걸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것이죠. 이건 이제 헤겔의 변정법하고 용수의 팔불 논리하고 양 논리의 동일성과 상위성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 결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 이제 뭐 80년대 이제 논문 쓰는 양식, 그대로입니다. 요런 식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번 선,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2번 이제 본론 들어갔고. 이게 논문 구조로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마치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처럼. 프린키피아가 이제 아주 짤막한 논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긴 논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돼 있고, 본론 1번 변정법과 팔불 논리, 작은 1번 변정법 기본 논리 해서 쭉 뭐, 디아렉틱은 두 사람, 디아, 2인이 말한다. 이게 레게인이네요. 두 사람이 말한다는 의미이며, 레게인에는 종합의 뜻도 있다. 그럼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종합한다. 혹은 양자를 종합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결국 문답이나 대화를 통해 보편적인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변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되는 두 가지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 종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대립되는 두 개념을 이 대립을 극복하고 이제 종합적인 그런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뽑아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본론에서 쫙 넘어가게 되면은 요 이제 이 뭐 변정법 뭐 쭉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런 건 이제 그냥 건너뛰고, 요런 이제 도표.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거는 좀 획기적인 이렇게 논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걸 이제 과감하게 도입을 했죠. 이게 이제 변정법이 정, 반, 합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이 도표로서 설명을 딱 해버린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이게 딱 넘어가서 보면은, 요 이제 헤겔 좀, 이건 이제 이 헤겔의 이 그, 이 변정법을 일반 일상적인 이제 샘플을 이제 정의 개념을 소우자 돼 있죠. 그죠? 이 소를 보고 소가 아닌 것들, 요 소와 소가 아닌 것들 정반을 이제 합쳐가지고 종합해서 뭐 이렇게 뭔가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80년도에는 뭐 그럴듯하죠. 80년도 초반에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 3도가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시간적 제법 실상, 시간적 제법 가상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적 제법 실상, 공간적 제법 가상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불생, 불멸 이렇게 돼 있죠. 불생, 불멸. 근데 불생은 우리가 그냥 불생, 불멸, 부단, 불상, 불일, 불이, 불거, 불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데, 여기서 불자를 다 한번 떼보자라는 겁니다. 예, 불자를 딱 떼버리면 생, 멸, 단, 상, 일, 이, 거, 래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요 중에서 이제 생, 멸은 나타났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이제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은 이제 짤막짤막한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고, 상은 이제 좀 긴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이제 타임의 영역이다 이거죠. 시간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의 도리에 입각한 이제 팔불 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생, 불멸, 부단, 불상은 이게 제법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건 이제 시간적 제법 실상이고, 시간적 제법 가상, 그건 뭐냐면 생멸. 우리 이제 현실 세계는 생멸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현상적인 세계는. 그 다음에 단상이 분명히 있죠. 그죠? 시간적으로 짧은 것도 있고, 이제 영속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멸도 자체적으로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멸 개념. 그 다음에 단상도 이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그러면은 이게 생멸에서 나온 불생불멸도
불생불멸 보면은 또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 생멸 요것만 딱 보면은 서로 이제 상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에서 불생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이 제법 가상, 가상과 실상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고 또 실상의 세계에서 불생과 불멸은 또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제법 가상의 세계에서 생과 멸은 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다 자기 빼놓고 나머지하고는 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단 불상도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 공간적 제법 실상은 불일불이 하나와 이제 하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하나인 것과 여러 가지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공간적인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공간적인 측면으로 이제 잡아놓은 거죠. 우리가 이게 이 차원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속하지 않으면 일단 공간에 들어가는 걸 보자 해서 이제 불일불이를 여기 공간적 개념으로 이제 공간적 차원에 들어가는 걸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불거불래는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가고 온다는 것도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일불이 불거불래는 이제 공간적 제법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불일의 반대되는 개념은 또 하나가 있죠. 하나.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다라는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1, 2, 그래 이것은 이제 제법 가상이다 이거죠. 공간적 제법 가상. 우리 현실계에서는 1, 2, 그래가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이제 각 개념들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상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8불 중도를, 8불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의해서 배치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독특한 발상입니다. 예, 예,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예, 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지금은 이제 대충 아까 설명드린 것만 하고, 요건 나머지는 이제 용수의 8불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요렇게 이제, 마지막, 요게 마지막 도표인데, 요걸 보시면 이제 종합 완성인데, 이거는 불생불멸 부분만, 이제 이게 생멸하고 불생불멸 부분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걸 보시면은 이제 요 왜 이게 입체적인 구조라고 하는가라는 게 이제 예, 다 드러나거든요. 요건 이제 용수의 8불 중도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이제 예, 자세히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1984년도에 이미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좀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용수의 8불 중도, 야, 8종의 조사라는 용수 뛰어난 사람, 뭐, 제2의 석가라고도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중론에 표현해 놓은 그런 내용들, 뭐,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자. 저는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죠. 그 용수가 뭐 그렇게 위대해서 그 뭐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어? 그건 별 나하고 상관없고 용수가 주장한 것을 내가 면밀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다 하면은 그때 따라가도 그때 추종하고 숭배해도 늦지를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거 뭔가 좀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과감하게 용수를 이제 손절쳐버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니까, 아, 이거 뭔가 색다른 게 있더라라는 거죠. 남들이 생각 못한 그런 구조가 여기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 용수의 그 뛰어난 어떤 면을 인정을 하고, 과연 이 8종의 조사라고 인정해줄 만하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와, 이 용수 대단하다. 숭배하는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1984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제1회 불교대학 학술 경진대회 이 스님이 이제 선학과 스님이 좀 포부가 컸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제1회, 제2회 1년에 한 번씩 혹은 이제 봄, 가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나가려고 라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너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런 거 좋은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말로 이제 이 불교 대학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예. 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일종의 세미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발표 대회도 했습니다. 발표 대회도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만해 광장 밑으로 조금 내리면 항림관입니까? 항림관 거기에 그 보면은 중강당도 소강당이 있었다고 해요. 조그마한 강당. 거기 한 100명 100명인가 200명에 들어가는 소강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발표회도. 아마 5월 22일 날 이날 발표했는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1등상은 요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아까 그 스님이 받아 가지고 이, 뭐, 민중불교, 뭐, 이렇게 한 스님이 받았거든요. 한국 민중불교의 신앙 형태 요지, 뭐, 이 스님이 받았는데. 선학과 상. 예, 예, 예. 그때 뭐, 상금이 뭐, 10만 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똑같이 해가지고, 뭐, 사전 한 권인가? 뭐 사전 한 권씩 줬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막 이거 내는데 의의가 있고 이런 이제 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영속되는 그런 그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올림픽처럼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뭐 1등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뭐 개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심사를 누가 했냐? 불교학과 교수님이 심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안 밝히겠는데. 스님한테 모든 걸 주셨죠. 예. 그 뭐 이렇게 잠깐만. 선학과 두 분이 김진열하고 정창진은 두 분 다 스님이었습니까? 이 친구는 정창진은 이제 아니고요. 정창진은 약간 이제 뭐 우리하고 교류가 있었던 그런 친구고. 근데 선학과로 가는 바람에 이제 거의 이제 나중에는 옅어졌고. 김진열이라는 분은 스님인가요? 예, 스님인데 이분은 뭐 처음 보는 분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분.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고. 민중불교이시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회가 됐는가 안 됐는가 뭐 그렇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엄청 예. 좋은 시도였는데 예. 2회가 됐는가 하여튼 1회에서 끝났는가 2회에서 끝났는가 하여튼 끝났을 겁니다. 왜냐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주도한 그 스님이 또 이제 학생회장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학생회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추진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요런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스님 덕분에 요걸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네,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걸 글로서 도표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제 수학이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수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년 지났습니까? 거의 40년 지났네요. 40년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39년 만이네. 39년입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요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고. 저도 처음 봅니다. 예. 그렇고 이제 다음 두 논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불교계 3.1 운동 해가지고 예 불교계 3.1 운동 예 해서 이제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불교 지도교수 예 지도교수 김태영 김영태 예 불교대학 불교학과 성명 방경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요. 예.
근데 요게 이제 김영태 인형반은 불교 역사를 가르치신 예, 예. 교수님 많이 그 불교 사전공이죠, 저분이. 예, 불교사. 예. 예. 지금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 오, 글쎄요. 파괴하셨을 거야, 아마. 아닐 겁니다. 아까 눈만 크시고 안경 끼시고 키 조그만 하시고. 예, 그리고 바짝 말랐고. 네, 그, 그런 분이 이제 백세 장수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 목도 가랑가랑 하시고 예. 참 좋으셨는데. 예. 아, 이게 진짜 오래된 문서군요. 예.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여기에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속표지. 속표지 넘어가면은 이제 목차가 나오죠. 그렇군요. 목차 1번 불교계 동향 1880년에서 1918년까지 작은 1번 개화성 이동인 작은 2번 사실 역사적인 개화성 이동인에 대한 사실 1895년부터 1918년까지 그 다음에 작은 3번 3.1운동 직전의 불교계 여기 보면 이제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한용운의 활약 큰 2의 작은 1 2-1이죠 각 종교단체와의 교섭 2-2 선언서 작성과 배부 및 기념연설 2-3 옥중투쟁 그 다음에 큰 3번 불교중앙학림 학생들의 활약 요 불교중앙학림이 뭐냐면 동국대학교의 전신이죠 그죠? 그 이제 3-1번 선언서 배부 및 시위운동 참가 선언서 3-2번 해외와의 연락과 대표 파견 3-3 혁신공보 발행과 독립사료의 사송 3-4 지방운동 그 다음에 큰 4번 각 사찰 스님들의 활약 4-1번 범어사의 만세운동 4-2번 해인사의 만세운동 4-3번 통도사와 동화사의 만세운동 4-4 기타 사찰들의 만세운동 4-5 스님들의 활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5번에 대한성여연합회 선언서 그 다음에 큰 6번 어의 그 다음에 큰 7번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창고문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죠 요게 200자 원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까지 나가 있느냐 하면은 69페이지 아, 예. 69페이지 여기 이제 참고 문헌 페이지까지 치면 딱 70페이지죠. 70페이지인데 요게 이제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동국 사상이 나옵니까? 예, 예. 이게 동국 사상의 이 불교계 3.1 운동인가 아니면은 일제하 불교계의 맥락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올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동국 사상이라는 그 이게 학술지에도 요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국 사상에는 석사학위 이상 논문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의 논문하고 이제 졸업자 뭐 논문 그걸 올라가는데 학부생 논문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박. 그게 이제 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논문 내용에 등장하는 분의 이제 좀 주요 인물인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이 저걸 많이 했어요. 독립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도 많이 보내고,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말기에 이제 변절해가지고, 일본에 부역했다 해서 이제, 그 친일 인사의 명단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제가 추적해 본 바로는 이분이 친일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 친일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군자감을 예, 친일의 가면을 쓰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말기에는 쓰고 많이 좋았거든요 말기에는 그래서 그걸 쓰고 이제 그 방패막이로 쓰면서 이제 많이 보낸 걸로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누구도 만났냐면은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직접 제자인 김관호 씨라고 있어요. 그분도 만났거든요. 만나서 구슬 정언도 들었습니다. 구슬 정언도 들었는데 장충동의 그 족발 골목 있죠, 그죠? 네. 그 안쪽에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대박.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미리 하고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와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뭐 바카스를 사들고 갔는가 하여튼 뭘 음료수를 한 통 사들고 그렇게 가서 이제 뵙고 궁금한 점들을 이제 쭉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그 생생한 육성 정언을 이제 제가 다 들었죠. 그때 채취를 했죠. 동국사상이 올라갈 만합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근거라든지 좀 이제 논리 전개의 타당성, 정합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인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좋게 보신 분이 그 동국사상에 모 교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졸업,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 졸업 논문입니다. 학부 졸업. 저는 이제 요 학부가 이제 이 가방끈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불교계 3.1 운동인가 아니면 일제하 불교계의 맥락인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부 논문 제목이 됐고요. 요걸 이제 국회 도서관에, 희한한 게 국회 도서관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람을 해보시면 또 이제 제 이름 치시면은 거기 뜹니다. 그 이제 다른 것들하고 이제 같이 뜨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졸업 논문으로 뭘 하려고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걸 하려고 했습니다, 요걸. 뭘 하려고? 이 제목이 뭐냐? 아원자 세계관과 그 의미에 대한 불교적 해석. 네. 이게 좋았었거든요. 요걸 하려고 했다고요, 요걸. 요 밑에 보시면은, 불교대학 불교학과 4학년, 학번 821100-8. 예, 나오죠. 821100-2. 예, 예, 821100-8. 이 군번보다 제가 잘 외웁니다. 또 예, 제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한자로. 예,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목차, 변화의 조짐. 큰 2번 아원자 세계관. 이제 큰 2에 작은 1번 아원자의 출현과 정의. 그 다음에 2-2 아원자의 속성. 예, 그 다음에 2-3 새로운 세계관. 아, 그 다음에 큰 3번 연기론적 해석. 큰 4번 한계와 전환. 큰 5번 자각과 보살의 길. 예.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약호표 및 참고문헌.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야심차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리차드 파인만의 뭐 이렇게 이, 이렇게 아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충돌을 해서 다른 이제 아원자로 변해가는 그 과정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죠. 예. 이것도 이제 이 보시면은 동국대학교 졸업 논문용 이거 원고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각주단은 칸이 이제 따로 마련돼 있잖아요. 여기 각주도 세심하게 달고 글자 틀릴까봐 신경 많이 써가지고 예, 그렇게 달고 자기 요 보시면은 거 보세요. 여기 기포상자, 옛날에는 아주 원시적일 때 기포상자로 해서 요 하나가 탁 가가지고 아원자 하나가 가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쫙 여러 개로 이제 분산되는 거거든요. 잘 안 보시겠지만은. 이게 어두운 상자 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갈 때 순간적으로 사진을 막 찍어요. 무지하게 많이 찍어. 그 중에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포상자 사진, 흰 선이 궤적임. 요 하얀 선이 있는데 보이실랑 모르겠네. 하얀 선이 이렇게 되고 요 A 기호상자 이 까만 부분이 이제 도식. 요걸 따로 이렇게 표기를 딱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A의 파인만 도식. 왜 파인만 도식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순조롭게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식의 그 도식을 만들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거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도록 딱 했어요. 이게 천재적인 발상이죠. 이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이 도식을 하나를 리차드 파인만이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양자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버려요. 예, 한 단계 팍 올라가 버립니다, 수준이.
예, 그래서 요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교 이야기야, 불교 이야기. 화엄 사상 이야기야, 그냥. 의상 스님 화엄일성 법궤도 그 내용이야, 이게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쭉 제 했죠. 뭐, 여기 보면은 뭐, 일체상, 입일상, 일상, 입일체상, 뭐, 일체은, 입일일음, 일은, 일은, 입일체은, 뭐, 일체, 예, 삼세, 입일세, 일세, 입일체, 삼세,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게 내용이죠, 그죠? 그러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현대물리학하고, 불교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졸업 논문을 했어야. 예, 예. 저 때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야, 씨발, 이거 해봤자, 니만 알고, 나머지는 뭐 다 몰라. 다 모르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심사도 못한다. 예, 예. 심사 뭐 예. 알아야 심사를 하지. 교수들도 몰라. 뭐 이걸 내 가지고 그런데 뭐 현실이 있는데 이걸 내 가지고 우쩔 거냐? 졸업이 되겠냐? 이게 통과가 되겠냐? 그러니까 예? 이거 안 된다. 비록 뭐 학부 논문이라도 통과돼야 되는데. 맞아. 심사를 하려면 자기들이 이걸 또 양자역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 맞아. 그럼 저 말 들어본 게 맞더라고요, 이게. 그렇네. 맞네요. 그 선배님이 하시더라고요. 맞네요. 웃자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고. 뭐, 좀 쉬운 거 그런 걸로 바꿔봐라. 예? 그때 대학원 다니는 선배님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바꾼 게 바로 이겁니다. 바꾼 게. 바꾼 게 불교의 3.1 운동이야. 예. 신의 안수였습니다. 바꾸는 바람에 동국사상이 놀러 갔죠. 예, 뭐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졸업 논문 발표회 때 발표를 한 거는 이게 아니고 설명을 하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여차저차 됐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다!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버렸어요. 예. 그날 이제 한 사람당 배분된 시간이 30분인가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냥 70분인가 80분을 차지해버렸어. 예, 그 사람 지금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온 것이, 뭐, 온 거지, 200자 온 거지, 600매 되는 분량을 그냥 줄줄 읽어, 그냥. 설명하는 게. 남은 시간을 그래 뺏을 수 있나? 그걸 다 읽어버려, 그냥 맨 처음에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누가 했느냐. 너무 뺏겼구나. 아, 우리 친구, 지종선임, 전, 뭐, 성명, 하태환. 태환이가 했어. 지종선임 돌아가셨는데, 아, 예, 참. 근데 그 지종선임이 했는데, 이제 천수경에 대해 가지고 아 지정선이만 이제 잘못된 점 그리고 천수경이 같이 거기 있는데 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종교적으로 참 필요한 걸 이제 조목조목 잘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그 논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은 이제 이 천수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는 측면도 있고 천수경의 정확한 의의 그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자 지정선임이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90분 만에 세 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진짜 120분인가 110분인가 지나버려서 근데 사회자는 똥줄이 타는 거야. 왜? 그 옆에 다향관에 본관에서 그걸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다향관에서 다과가 준비돼 있는데 빨리 가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시간 오바 오바가 돼서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올라가서 그랬죠. 아 나는 이거 5분 만에 하라는데 내가 5분 만에 못한다. 내 최소 30분 있어야 된다. 30분 만에 설명을 할 건데 안 들어도 좋다. 여기서 그만 나가서 다향관에 가서 다과를 드실 분은 가세요. 내가 나가도 나 아무 그 불만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된다고 나가서 가시라고 한 명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뭐 이제 티껍다 이거지 그냥 하면 될 건데 뭐시오 잘난 체하냐 이거죠. 그럼 뭐 인연 없는 중생은 빠지시고 잘 가시고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그때 한 30명인가 뭐 거의 40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이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물리학하고 이 불교의 화엄 사상하고의 이제 얼마나 이게
유사한가. 매치가 잘 되는가.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쫙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설명이 딱 끝나니까, 칠판이 뭐 허예, 그걸 본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예? 허예인데 다 이제 끝나고 몽땅 분필이 돼서 다 끝났는데 한 35분인가 지났어요. 박수가 뭐 엄청 큰 박수가 나왔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야, 그 녹음해서 요즘 같이 이렇게 이런 게 있었으면 녹음했을 건데. 예, 예. 참.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그렇군요. 예, 요 두 편의 논문은 이제 1986년도의 산물. 예, 요건 1984년도의 산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창 시절에 끈진 게, 제가 나름대로 끈진 게 이제 이랬습니다. 끈진 게. 그렇군요. 끈진 게 이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때 그 이렇게 이제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세 편의 논문에 근거해가지고 쓸데를 다 풀 거거든요. 용수의 활불 중도에 대해서도 풀고,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과 이 불교와 특히 화엄사상과의 그, 이 유사성,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추적을 해왔거든요. 추적을 하고 양자역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발전해 가느냐, 또 양자역학계의 주요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느냐, 그 인물들이 무슨 이제 이바구들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캐치를 했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아주 뭐 몇 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교계의 이제 일제와 불교계의 어떤 동향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놓은 바로는 그 재미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그때 당시 스님은 고려에서는 이제 귀족이었다가 조선 들어가서 7천 중에 7,7천 중에 한 부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급전직하 신분이 급전직하 해버리고 뭐 급기야는 태종입니까 세종입니까 그때부터 도성 성녀 도성 출입 금지령이 내려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종 때까지 이게 금지돼버린 거예요. 거의 500년 동안. 그렇군요. 한양 도성에 들어가질 못해. 아. 예. 그렇군요. 아주 왕의 명령을 받았다든지, 뭐, 영의정이나, 뭐, 육판서, 삼정성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몰래 이렇게 모셔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 아니면은,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가. 근데 그걸 누가 깨버렸냐? 일제가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깨버렸어. 대박. 그러니까 이 스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씨,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의 정부, 총독부야말로 이거 하늘 같은 존재야. 이 생불이야, 생불. 서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한양에 못 들어갔던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왜? 개벽이네. 일본은 뭐 그때만 해도 불교가 그래도 큰소리 좀 쳤거든요. 물론 뭐 메이지 정부에 의해가지고 탄압을 좀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이 고위직 인사 내지 뭐 준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도 스님들이 이제 그 이 일제시대 때 해도 높은 학식과 지성을 가진 스님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배출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됐느냐. 무식하기 짝이 없는 7천의 하나로 전락해버렸어. 글자를 아는 사람이 드물어.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예, 예. 다 몰라. 무식, 일자 무식이야, 일자 무식. 대부분이 다 그래. 몰라 도통이네, 몰라 도통. 그러니까 이게 개화성 이동인 같은 이런 사람, 뭐 유대치하고 이제 연관도 가지고 김옥균 뭐 이런 개화파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해도 서로 이제 격이 좀 맞을 정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 거야. 예. 그러고 이제 경어선사, 경어선임
이런 그 주로 강백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글자를 아는 거예요. 경을 읽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자를 아니까 한자에서 한문이 돼버리고 그것도 사서삼경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서삼경을 미리 떼고 들어온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 성녀들 중에 한 1% 2% 그 정도는 이제 고급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외에는 일본 불교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나. 그렇군. 네. 너무너무 차이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한국은 뭐 따라지 불교 비슷하게. 아, 안 돼, 안 돼. 이건 뭐, 거의 이건 뭐 사이비 미신 불교야. 몰라 불교. 네. 그래도 뭐, 그래도 무문도 통하신 양반들이 있잖아. 아, 그건 뭐 극소수고. 전체에 비해 보면 극소수고. 이게 500년 동안 유생들이, 유교의 선비라는 유생들이 불교의 이 선임들을 일자무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 완전히 무지렁이. 일만 할 줄 아는 무지렁이. 거의 뭐 그런 계층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야. 조선 시대는 거의 막 불교 말살 정책이나 마찬가지네. 예, 예. 사실상은 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이제 이 일들에 관해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아직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가스가 배에서 이제 아직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또 힘을 주어서 뭘 물건을 들어 올리면은 처음에는 힘을 딱 쓰는데 이 힘을 지속시키지를 못해요. 네, 지속이 안 돼 힘이. 몸에 코어가 아직 안 잡혔는가? 예, 예, 아직까지는 목소리는 이제 돌아온 것 같은데. 몸이 이제 이 근육이 받쳐주고 뭐 근골이 받쳐주고 해서 정상적인 이 힘을 쓰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막 이런 쉬어가는 코너로서 이제 땜빵 땜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걸 마치고 다음 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 두 개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철 선임의 오메일이요. 예, 이거 참, 이거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2000년, 성철 선임이 92년도에 열반하셨나? 입적하셨나?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이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야.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뭐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말이. 그래 이래 하고 설사를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예라이씨야 그래 오메이려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하다가 그걸 잠 안 자려고 하다가 새벽에 깜빡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이게 오메이려라는 게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오메이려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측면의 오메이령인가, 육체는 잠을 자더라도 다른 어떤 그 경지가 있어서 그게 오메이령이라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용수의 이제 팔불 중도 이 공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용수의 팔불 중도를 제가 이제 1984년도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 아씨 뭐 상당히 이렇게 예, 격조가 있는 그런 그 이론 체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 용수의 이제 중도 사상 팔불 중도 뭐 그 공의 공사상에 기반한 팔불 중도 이런 게 과연 용수의 전매특허냐 이거예요. 용수가 창안해 낸 것이냐, 용수의 창작품이냐,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용수의 창작품이 아니고, 원저자는 따로 있다. 원저자는. 그래서 용수는 그 원저자의 그, 내용의 힌트를 얻어서 또 확장하고 또 변형 확장해서 나름대로 이제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다루고 해서 이제 두꼭지. 두꼭지를 요번에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예,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좀 촉이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게 그냥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텀을 가진다 이거죠. 그 텀이 이제 15일 보름 보름인데 15일마다 이제 촌딱이 이제 만납니다. 이제 촌딱이 다른 장소에 떨어져 있다가 예, 예. 촌딱들이 이제 만나는 텀이 15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15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세 꼭지나 다섯 꼭지 이렇게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에 걸쳐가지고 이제 찍어서 요걸 가져가서 이제 우리 저 이 박도인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제가 몸 상태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서 요 이제 쉬어가는 코너 그 다음에 또 두 꼭지 해서 요렇게 세 꼭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보름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박도인의 그 이 저거 있죠. 도덕경. 네, 도덕경. 그럼 뭐 이제 토탈 이제 네 꼭지가 되죠. 그래서 그 네 꼭지가 이제 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충 이제 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왜 이제 어떤 때는 뭐 2, 3일 텀으로 올라오더니만은 어떤 텀은 뭐 한 일주일이 걸리느냐, 일주일 만에 올라오느냐, 새 동영상이. 이제 그런 비밀이 이제 풀리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나홀로 도론도담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홀로 뭐 해가지고 네 개인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제가 보고, 제가 듣고 뭐 이렇게 그게 대해서도 이제 코멘터리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저게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거든요 그걸. 예, 제가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니까 그걸 요번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쫙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도 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100, 뭐 50, 160, 170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50에서 100 사이 좀 많으면은 이제 150회 뭐 130회 이렇게 되면 평균 잡아서 한 75에서 100회 정도 요 정도가 되는데 저는 요게 딱 좋거든요. 그냥 속닥하게 해서 좀 강도 높게 딱딱 들어가도 이걸 이제 받아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한 곡처럼 딱 튕기면은 딱 받는다 이거죠. 아 이게 무슨 소리다 라는 걸 딱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딱 하시는 분들이 이제 75에서 이제 100분 정도 악을 치한다면 한 100분 정도만 그렇게 딱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100분을 전부 다 모시고 예, 소강당이나 아니면은 좀 조용한 야외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그림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쁜 그림이 예,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회수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소화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 반론 제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전화가 오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슬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완전의 도론도담 쉬어가는 코너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완전의 도론도담을 신청해 주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좀, 뭐, 유익하셨으면 앞으로도 열심히 유익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이 많은 지지와, 돈이 안 드니까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참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시거나, 이 도론도담을 시청하시는,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마음을 좀 내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까지 박 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